이걸 이따 대할 기도제목 한번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소금과 빛인데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여전히 소금이었지만 소금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고 빛이었지만 빛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저를 붙들어주셔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일러주시고 제가 그곳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어디인지, 내가 맞춰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1분 정도 고민하고 결단하고 다시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에
하나님 복을 내주셔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 자리를 메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제 계획이 너무나 앞서고 제 생각이 앞서는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슴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넘어오며 가슴 높이가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 친구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순간과 어려움들을 겪는 계시신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지만 정말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구조와 환경들, 그것에서 정말 애쓰고 애쓰는 우리의 시체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자 식구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들어주셔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소금으로, 빛으로 그 일들을 넘기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체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목자 식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이 지체를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버리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셔서 이 일들을 넘기 감당해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얼굴을 더 올리시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고 싶고 빛으로 오만 살고 싶은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애를 쓰고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욕먹고 있고 여전히 박해를 당하며 여전히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바보라 놀리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걸어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금이며 빛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곳 가운데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시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우리 정말 솔직하게 나가기가 싫습니다. 걸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고 하시는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며 빛이 나가는 정체성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고 하기 싫어도 소금이 태어나는 우리 삶을 잘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간 걸음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더 오늘 하루 또한 한 주간 힘을 내어 넉넉하게 걸어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사부 예배를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